이번 학기는 제가 한 학기 휴학을 하면서 인턴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 4-1 학기를 독일 교환학생으로 갔다 오게 되었는데요. 이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휴학을 하면서 그냥 열심히 달려온 만큼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었는데 우연히 좋은 기회가 생겨서 비영리 단체에서 마케팅 홍보 파트타임 인턴으로 일을 5개월간 했어요. 비영리 단체고 작은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저의 사수가 없었고, 사실 저도 사회학이랑 언론학을 전공한 사람이지 뭐 홍보나 마케팅 관련해서는 제가 SNS를 통해서 보고 실제로 제가 접했던 사례들밖에 없어서 어떻게 될지 되게 막막했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SNS를 이용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참고해서 이래저래 광고도 만들어보고 포스터도 만들어보고 상품도 준비해보고 이렇게 광고 집행을 해보면서 좀저 스스로에게 나름의 도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는 수치적으로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무언가 내가 혼자 광고 기획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고 광고를 집행할 수 있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아마 스타트업에서만 할수 있었던 경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그러한 일들을 비영리 단체에서 한 만큼 저와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과 대상을 향해서 했다는 것이 좀 저에게 되게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때 제가 광고 아이템들 만들면서 여지껏 갈고 닦았던 PPT 실력을 10분 발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네요. 다 이렇게 옛날에 했던 게 피가 되고 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교환학생을 갔죠. 교환학생 가서는 사회학과가 없어서 그냥 경영 수업이랑 뭐 교양 수업, 독일어 수업 이렇게 들었었는데, 전반적으로 수업이 다 패스 논 패스여서 뭐 열심히만 하면 다 패스하겠다 싶었고 실제로 다 패스했고요. 자세한 저의 독일 교환학생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독일 교환학생 다이어리로 놀러 오세요. 독일에서 수강 신청도 잘 성공하고 드디어 마지막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전까지 수업을 많이 들어놔서인지 이번 학기에는 딱세 과목 수업만 들었는데요. 그첫 번째 수업이었던 사회학 논문 연습하기 수업은 제가 본격적으로 대학원을 마음먹기 시작한 이후로 써보는 저의 첫 논문이자 또 저의 졸업 요건인 졸업 논문을 쓰기 위한 발자취였던 수업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대학원 지원 시에 논문 제출이 필수여서 더 약간 영혼을 갈았었는데요. 제가 뭐 이렇게 사회학으로 콘텐츠도 찍고 있고 또 워낙 대학교 다니면서 사회학이 짱이야, 난 사회학이 너무 좋아라고 다녔던 사람으로서 좀 사회학에 대한 나름의 짐,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잘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때 힘들었던 막학기 생활도 막학기 다이어리 브이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영혼을 갈아서 논문을 완성한 탓인지 수업도 좋게 마무리가 되었고, 졸업할 때 우수 논문상을 과에서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정치적 올바름이 소수자, 약자 차별에 미친 영향, 지금은 투 바우만의 개인화를 중심으로 이런 주제로 쓴 논문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의미 있는 논문이 나온 것 같아서 좀 되게 스스로도 뿌듯했던 그런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수업은 졸업하기 전에 제가 사회학 이론들에 대해서, 특히 현대 사회학 이론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배우고 정리하고 싶어서 들었던 수업이었는데요. 그전까지 이 수업을 도맡아 하시던 이론 교수님이 갑자기 바뀌시고 다른 분야를 전공하신 강사님이 갑자기 이 수업을 맡게 되는 바람에, 거기다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아주 난리가 났던 수업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이 수업에 기대했던 기대치가 이만큼이었으면 한이 정도를 얻어간 수업이 아니었나, 얻긴 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수업인 것 같아요. 물론 과제를 꼬박꼬박해서 좋은 성적은 얻었지만, 과연 막학기에 내가 이러려고 등록금 냈나, 자괴감 드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마지막 수업은 조금 생소한 이름이죠. 이 수업은 언론학과의 수업인데요. 이 수업은 언론학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 취업을 위한 플랜을 짜는 수업인데요. 그래서 수업 시간 내에 SWOT 분석도 해보고, 뭐 자소서도 써보고, 첨삭 받아보고, 모의 면접도 해보고, 뭐 제가 지원하려는 언론사의 이슈 정리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좀 실제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요소들을 좀 수업 시간 내에 교수님들과 좀 교수님이 제공해주신 다양한 실제 자료들을 통해서 조금 더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이때 뭐 지금까지도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그 아나운서라는 꿈을 다시금 꾸며 수업을 되게 열의 있게, 열정 있게 준비했던 기억이 나네요. 기말고사에 KBS PD님께서
모의 면접으로 이제 기말 시험을 대체한 걸 봐주셨는데 그때 제가 1분 자기소개서 때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같은 아나운서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시작을 했는데 창의적이고 재밌다고 평가를 해주신 게 좀 기억에 남아서 다시금 그 아나운서의 꿈을 꿀 수 있게 하는 불을 지피지 않았었나 물론 그 불은 코로나라는 사태에 3사 채용이 올해 하나도 열리지 않는 지금 이 상황에 다 사그라들어버린 그런 불씨가 되었죠 저의 막학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독일에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막학기를 캠퍼스에서 뭐 벚꽃도 보고 축제도 즐기고 뭐 동기들이랑 술도 마시고 그런 식으로 좀 행복하게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이 코로나라는 변수 때문에 집 안에서 거의 폐인같이 맨날 배달음식 시켜먹고 그랬던 시기라 되게 많이 아쉽고 슬픈데요 그래도 또 비록 세 과목뿐이지만 제가 매 학기 목표였던 올 에이플을 받아보는 처음이자 마지막 학기가 되어주기도 했고 그 덕에 저의 대학생활 총 평점을 4.11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그래도 나름 매듭을 잘 지었다 라고 생각한 그런 막학기였습니다 이렇게 8학기의 대학생활을 성적으로 돌아보면서 그 사이사이에 전해드리지 못한 많은 일들이 이렇게 막 스쳐 지나가는데요 그래도 뭔가 저의 전공인 사회학 수업들을 위주로 사회학과의 대학생활을 돌아볼 수 있어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재미난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